국제 식량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연일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빈대떡집도 식용유와 녹두값이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광장시장의 빈대떡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물가 인상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의 명물, 지글지글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부치는 빈대떡인데요. 기름 제일 중요한 식용유가 여기 보시면은 18리터 통으로 280통 정도씩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두세 달 전보다 3분의 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공급도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120통 정도 지난번에는 바로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식용유뿐만 아니라 녹두 가격도 올랐습니다. 녹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 업체 가운데 선택했다면 지금은 공급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식자재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원래 이곳 사장님은 본점과 노점, 분점까지 모두 4개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일상회복 이후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여기 한 곳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디다 못해 올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빈대떡 가격을 1,000원 올렸는데요. 물가와 인건비가 연일 올라서 나가는 돈이 20%에서 30%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의 인력난까지 이중고의 유명 맛집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빈대떡집에서 YTN 이준엽입니다.